자, 소금과 고혈압 시리즈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오부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한 뇌과학팀입니다. 자, 사실은 소금이 어떻게 고혈압 유발하는지 모든 경로가 다 완벽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혈압이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는지 약간 소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거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걸 소개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려운 것들은 확확 넘어가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걸 설명하는 게 어려운가?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조절되는지 그 원리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혈압 조절을 먼저 알아보고, 거기서 염분이 혈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 안지오텐신2와 염분 민감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로 이런 염분을 계속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왜 고혈압이 되는지, 장기적인 원리 세 가지, 즉 앞반사 기능의 손상, 혈관 기능 장애, 세 번째 동맥 경직 해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염분하고 상관없이 혈압 조절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몸에 압력이 올랐을 때 혈압이 쭉 오르다가 다시 몇 시간, 며칠 이내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가 하면 몇 시간째부터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혈압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그려도 이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혈압이 오를 수 있는 변화들이 있고, 그런 변화로 인해서 혈압이 상승하거나 조절되는 그런 인과관계를 나타낸 표예요. 이거 진짜 간단하게 그려도 이 정도인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심박출량이 있고 혈관에 저항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혈압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거는 심박출량이 늘어나든지 혈관에 저항이 늘어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거 둘이도 또 서로 연관이 있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뭐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 복잡한 그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레닌 안지오텐신 과잉이라는 거예요. 즉, 레닌 안지오텐신 축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복잡하지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그나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안지오텐신2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거 뭐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안지오텐신2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다, 가장 중요한 호르몬 하나만 알려달라 하면 바로 안지오텐신2 호르몬만 아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의 혈압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얘가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뭐 부신피질, 콩팥, 소장,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혈관, 평활근, 심장 모든 장기에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뭐이 과정 아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그리면 안지오텐신2가 체액량도 올리고 혈관의 저항도 늘리고 그 다음에 심박출량도 늘리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뭔가 하나를 차단하면 혈압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혈압약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사실 체액량을 줄이는 게 이뇨제고요. 말초저항을 줄이는 게 CCB이고요. 심박출량을 줄이는 게 베타차단제예요. 그리고 안지오텐신2를 줄이는 게 ARB고요. 안지오텐신2를 만들기 위한 효소를 줄이는 게 바로 ACE 이니비터예요. 그러니까 ACE 이니비터 ARB는 안지오텐신2를 차단하거나 덜 만들거나 어쨌든 원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두 개는 거의 같은 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혈압약이라는 게 결국 이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혈압을 조절하는 경로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왜 이렇게 혈압을 조절하는 경로가 많은가?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 뭐 말초저항이든 다른 경로가 막히게 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혈압을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놔야지 사람이 생존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혈압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혈압을 걱정하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100년밖에 안 됩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은 혈압이 낮아서 걱정이었어요. 혈압이 90에 60을 유지를 못하면 일종의 생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혈압을 90에 60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경로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런 모든 경로에 관여하는 단 하나의 호르몬이 바로 안지오텐신2입니다. 사실은 혈당도 혈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글루카곤, 카테코라민, 글루코콜티코이드, 성장호르몬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는 경로에 있지만 사실 당뇨에 있어서는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 인슐린의 역할이 너무 절대적이라서 약간 혈압하고 혈당이 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죠. 혈압은 올리는 호르몬, 안지오텐신2라는 호르몬 한 개가 중요하고 혈당은 내리는 호르몬, 인슐린 한 개가 굉장히 그 메커니즘에서 중요해요. 뭐 어쨌든 자, 두 번째로 2018년 두 편의 영상으로 제가 염분 민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은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가는데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소금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팍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고혈압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게 그냥 염분 민감성의 원리고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요게 이제 소금 섭취고요. 요게 우리 혈압입니다. 혈압이 뭐 120에 80 수축기 이완기가 있지만 두 개를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3분의 1 지점 하나만 표시하는 게 평균 동맥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은 120에 80이 정상인데 평균 동맥압으로 치면 93이 정상입니다. 93 정상이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염분 민감성이 없는 정상인들은 93에서 소금을 무려 4배를 섭취해도 엄청난 고염식을 해도 혈압이 3밖에 안 올라요. 93에서 9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소금에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염분 내성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원래 혈압이 93으로 정상이었더라도 소금을 많이 먹는 족족 혈압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분 민감성이고 이 사람들은 4배를 만약에 먹는다 치면은 혈압이 거의 20 가까이 늘어나요. 평균 동맥압이. 그래서 이분들은 뭐 딱 봐도 위험하죠. 근데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염분 민감성이 있다고 쳐요. 여기서 소금을 많이 먹고 혈압이 쭉 올랐어요. 그러면 소금을 많이 먹어서 혈압이 올랐으니까 이 상황을 고혈압이라고 부르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자, 이거는 고혈압이 아니에요. 염분 민감성이 있어서 소금을 많이 먹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 상태는 고혈압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소금을 많이 먹어도 콩팥이 받쳐주는 그 한계 안에서 많이 먹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콩팥이 알아서 다 걸러줍니다. 소변으로 뭐 소금을 적게 배출하고 많이 배출하고 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더라도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다 정상 혈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금을 먹고 염분 민감성이 있어가지고 쫙 뭐 혈압이 뭐 한 200까지 올랐더라도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 상태가 고혈압 상태가 된 게 아닌 거예요. 뭐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더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죠. 약간 뭐 소금 4배 펀치를 날렸는데 어? 이게 뭔데? 어 뭐 쳤나 방금. 이런 정도의 느낌이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4배를 먹어도 93에서 96으로 잠깐 올라가고 바로 하루 이틀 내에 93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을 많이 먹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그 원리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잠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쫙 혈압이 올라도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다 돌아옵니다. 이게 소금 많이 먹고 혈압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압수용체 6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고혈압은 뭔가? 자, 요 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고혈압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축 자체가 이렇게 옮겨간 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 자체가 옮겨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분 민감성이 정상 혈압에서는 26% 정도 염분 민감성이 있고 고혈압 환자에서는 51%가 염분 민감성 고혈압 환자예요. 자, 고혈압에서 염분 민감성이 더 높은 이유는 염분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으로 또 잘 진행하고 또 고혈압이 되면 결국은 콩팥이 망가지면서 염분 배설에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도 점점 눕게 돼요. 이게 축 자체도 이동을 하지만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염분 민감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정상 혈압 환자에서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 즉 소금 내성이 있는 사람이 74%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금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지 않고 이것 때문에 소금이 장기적으로도 고혈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아블로 게임을 해보면 내성이 있더라도 몇십 년 동안 계속 때리면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염분 민감성이 없는 사람도 계속 고염식 해도 고혈압이 안 생긴다고 오해하시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고 일시적으로 고혈압이 된 것이 누적이 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염분 의존성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그 그림을 굉장히 간략하게 표시해 놓은 그림이 되겠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일시적으로 고혈압이 생긴 것들이 반복되면서 왜 진짜 고혈압 환자가 되는가 그 과정을 정말 오늘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트륨 섭취가 교감신경을 꾸준하게 항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염분 민감성을 가진 고혈압 환자들을 보니까 앞반사 기능도 손상이 돼 있고,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앞반사 민감도도 증가하고 교감신경 활동도 감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은 고장이 나 있더라, 손상이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즉 얘기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요 내려가는 길이 뭔가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손상을 받았다는 거죠. 요 내려가는 기능이, 자, 그런 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분에 의해서 혈관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원리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염식을 통해서 누적이 되면 혈관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혈관 기능 장애에는 미세혈관 희박화하고 혈관 확장 능력 감소라는 두 가지 경로가 또 있어요. 이렇게 고염식이 이런 장애를 유발하는 그 매개체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사이토크롬 P450 오메가 하이드록실라제 4의 20 하이드록시 에이코사 테트라 엔산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런 장애가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사이토크롬 P450 오메가 하이드록실라제 4A 20 하이드록시 에이코사 테트라 엔산. 자, 이런 물질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자, 줄여서 20헤테라고 하는데, 20헤테가 혈압을 조절하는 아라키돔산의 대사 산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물질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유도가 되는데, 이 물질이 산화 스트레스도 높이고 산화질소 생체 이용률도 감소시켜서 이게 아마 혈관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매개체가 아니겠나, 뭐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런 혈관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그 경로가 또 단기간 고염식을 계속 해보니까 우리가 혈관 확장을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소금을 많이 먹은 그 순간에는 이 경로 아닌 다른 경로로 또 혈관 수축하고 확장을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면 또 산화질소 생체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염분을 제한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것하고 별도로 또 혈관 기능에 보호하는 역할도 지원하더라,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즉 말해서 요 혈관을 수축하고 확장시키는 게 산화질소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바뀌더라, 산화질소를 안 쓰더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염분에 의한 혈관 기능 장애 세 번째 이론으로, 요 이론이 되게 요즘에 핫한데, 우리가 피부에도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다고 해요. 자, 피부가 혈액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체내 나트륨 저장의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핫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막 피부 주변에 림프관이 발달하고 림프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증식하면서 여기서 림프관을 통해서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관 긴장도를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여기 피부 주변에 림프 모세혈관이 막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을 받아주는데, 계속해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여기에 더 이상 모세혈관들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즉 피부 미세 모세혈관 네트워크가 희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염식이 또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리의 한 축으로 이런 이론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지속적으로 먹으면 앞반사 기능이 손상되고 또 혈관 기능도 장애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나트륨 섭취를 지속적으로 하면 동맥 경직이 유발된다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큰 단성 동맥, 뭐 대동맥이나 여러 큰 동맥들은 동맥벽에 엘라스틴 섬유하고 콜라겐 섬유가 있어요. 이 섬유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탄성도가 달라집니다. 그 탄성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기질 금속 단백 분해 효소 MMP라는 거예요. 근데 나트륨을 과하게 먹게 되면 이 나트륨이 MMP를 통해서 엘라스틴 섬유의 분절, 즉 엘라스틴 섬유는 부러뜨리고 콜라겐 섬유의 축적, 즉 콜라겐 섬유는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틴이 줄고 콜라겐이 늘어서 비율이 깨집니다. 즉 말해서 혈관은 이렇게 중막과 외막에 엘라스틴 콜라겐 섬유가 있어서 엘라스틴이 많으면 탱탱해지고 콜라겐이 많으면 질겨지는데, 이게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MMP라는 물질을 통해서 엘라스틴은 줄고 콜라겐은 늘면서 동맥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콜라겐이 늘어서 동맥이 섬유화되면서 동맥 경직과 재형성, 리모델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MMP를 통해서 동맥 경직도 일으키지만 소금이 또 레닌 안지오텐신을 통해서 동맥 경직을 일으키기도 해요. NAS 중에서 안지오텐신 2 수용체 타입 1, 요 AT1 수용체를 소금이 자극해서 혈관을 비대, 증식, 과수축성, 재형성, 리모델링이죠. 요런 유전자를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AT1 리셉트를 통해서. 어쨌든 고염식이 요런 걸 통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더라. 자, MMP나 AT1 수용체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고염식이 고러한 물질이나 수용체를 통해서 동맥을 지속적으로 딱딱하게 만들더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소금이 들어와도 동맥은 딱딱한 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딱딱해지면 돌아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동맥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고혈압 때문에 또 동맥경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긴 것이 또 혈압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소금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계속 고혈압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지구온난화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게 영구동토증이 녹으면서 또 온실가스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또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그럼 또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계속 이게 무한반복 사이클을 뱅뱅뱅 도는 거예요.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혈압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잠시 올랐다가 다시 쭉 내려가는데, 요 축 안에서 왔다갔다 하던 것이 축 자체가 조금씩 미세하게 동맥경직이 누적 축적되면서 이 축이 계속 슬금슬금슬금 조금씩 기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슬금슬금슬금 수십 년에 걸쳐서 늘어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축이 바뀌는 게 1, 2년에 걸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지난 시간에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을 같이 따라 마셔주면 괜찮지 않냐는 그 의견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겠죠. 콩팥이 고염분을 매번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 동맥 혈관에 계속 데미지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 맞고 치료해줘서 회복하면 안 맞은 건가요? 이 말이 맞는 거죠. 맞고 나서 치료해봐야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 흉터가 평생 동안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 슬금슬금 기어가는 겁니다. 자, 이 축이 슬금슬금 기어가는 게 당뇨랑 똑같아요. 자, 우리 당뇨도 정상인에서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누구나 혈당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혈당이 잠깐 올라간 거를 우리가 당뇨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곧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뇨 환자들은 이 축 자체가 변하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축 자체가 슬그머니 올라가면서 옆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가 느려지고 높아지면서 완전히 당뇨가 되면 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시작도 벌써 다르고 올라간 피크도 다르고 내려오는 길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도 처음에 이렇게 이 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옆으로 기게 되고, 이 기울기도 콩팥이 점점 망가지면서 슬그머니 옆으로 눕게 돼요. 그래서 시작 자체도 올라가고 기울기도 완만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혈압하고 당뇨는 똑같아요. 자, 이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이 생기는 그 과정을 보면 무언가 닮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죠. 그러면 잠깐은 혈압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염식을 하게 되면 잠깐 높았던 것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렇게 되면 몸에서,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몸은 어쨌든 혈압을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되는구나, 혈관이나 심장이나 콩팥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혈압이 높은 고혈압 상태로 만들어줄게 하고 심장이나 혈관이나 콩팥이 리모델링, 재형성될 수가 있어요.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작 자체가 다르죠. 혈압이 굉장히 높죠. 완전히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자, 당뇨도 똑같죠. 계속해서 당이 높을 수 있는 음식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높은 혈당들이 지속되게 되고,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완전히 변한 상태로 당이 높은 상태로 지속이 됩니다. 그럼 완전히 당뇨가 생기는 거죠. 고지혈증도 똑같아요. 계속 우리가 고지방식을 먹다 보면 콜레스테롤 계속 높은 상태가 되고,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콜레스테롤 높게 유지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고지혈증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콜레스테롤 높은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병을 깊게 들여다보면 일맥상통하는 무언가 꿰뚫는 통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뭐 어차피 몸 베린 거 축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고혈압 상태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 나는 이미 틀렸기 때문에 싱겁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건가?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고혈압 환자일수록 가장 싱겁게 먹어야 돼요. 왜냐? 자, 요 상태가 되었더라도 여기서 소금을 먹으면 계속 이게 옆으로 기어갑니다. 계속 기어가고 요 계속 누워요. 계속 눕고 요 사이클도 계속 빨빨빨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 진입했더라도 이 악순환을 끊어야지 이 돌던 걸 그나마 멈출 수 있고, 여기서도 소금을 많이 먹던 행위를 끊어야지 여기서 더 진행하는 걸 멈추거나 아니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연구된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짜게 먹었을 때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혈관의 변형들이 일어나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다 막는 약을 개발할 수가 없고, 그냥 이거 소금을 적게 먹는 게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 많은 거를 다 막는 약을 고혈압 예방하려고 그걸 다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고혈압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약이나 유전자 치료가 반드시 저는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싱겁게 먹는 게 제일 간편하고 모든 원리를 다 차단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소금이 앞반사 기능도 손상시키고 혈관의 기능 장애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맥 경직을 미세하게 축적시킴으로써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원리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세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